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라인플레이에서 패쇼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패쇼를 우선 찾아볼게요. 여기는 패션이에요. 잠시만요. 찾아보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도 똑같은데 왔다. 네, 드디어 찾았어요. 2089. 2089. 재미 패션이네, 근데. 잠깐만. 이거 제가 이거 번호를 잊어버린 적이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써낼게요, 어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사람이 너무 없네요. 많이 온다. 패션은 뭐지?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제를 내면 하는 거예요. 아, 늦었다. 빨리 갈, 빨리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동물 주제 나오면 많이 해요. 귀여워. 제가 첫 번째로 왔네요. 아니구나. 맞죠? 귀여우시다. 저기 루돌프. 루돌프도 있어요. 댄스쇼 시작한다는데 재미없어서 그냥 안 나가도록 할게요. 티그 지우지는 다음 주제일걸요? 저도 패쇼 그건 잘 몰라서. 상큼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상큼하다고 할까요? 딱히 상큼한 건 없는데. 체리. 얘는 좀 2089? 가볼게요. 주제는 상큼이었어요. 통과됐어요. 저분 되게 크시다.
창문을 닫고 왔어요. 이거는 마지막 주사였는데 핑크색. 핑크색, 핑크색. 보라색은 좀 돼. 핑크색. 아니야, 별로. 난 이거,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신발은 아니야. 핑크색. 핑크색으로 하고 갈게요. 왠지 메이크업은 굳이 핑크색으로 안 해도 메이크업은 굳이 핑크색으로 안 해도 되더라고. 왜 없지? 아, 2080. 2080. 나 별로 핑크 많진 않은데. 통과될까요? 어, 통과됐다. 주제에 맞춰서 옷 입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입으면 통과가 잘 되겠죠? 마지막 주제 이제 한데요. 아, 다음 주제 있으면 좋겠어. 마지막 주제가 아니라 마지막 주제 힘들게 찾았는데. 시원히 볼까요? 시원하게 입고 오는 건가? 아, 대충 알겠다. 시원하게 입고 오라는 거겠죠? 아, 시원하게, 최대한 시원하게 보려면 머리는 묶는 게 좋겠죠? 시원해 보이는 게 딱히 이거 시원해 보이죠? 시원하게 이렇게죠? 2089 적어놓기 잘했네요. 오, 통과됐어요. 아, 잘못 눌렀다. 근데 여기 벌써 마지막 주제랑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 하나 더 할까요? 누가 우승자일까요? 언제 코끼리 걷는 이른님 아닐까요? 제 마지막 주제인데 이쁘게 하셨으니까 제가 얘예요. 베베. 이름은 베베거든요? 네, 이렇게 했어요. 패션 하나 더 찾아볼까 해요. 주제 한 3개 하고 끝나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패션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캐시오를 하나 더 찾고 싶은데 안 보이네요. 잘 캐시오 찾기로 넘어가. 다음에는 제가 캐시오를 여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오, 핫 2844가 됐어요. 오, 예. 자, 열이 한 번만 가볼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만약에 제가 라인 플레이 하는 거 보고, 라인 플레이 하시는 분이, 저한테 친추로 오시면 꼭 비글로? 비글로 명록 남겨주세요. 그런 분 있을까 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네,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제가 펫쇼를 제가 열어볼게요. 그러면 안녕.